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다육이 말고 이제 힐링 음악 같은 거 힐링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올리고 다육이도 하고 그래야죠. 제가 다육이가 여름에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 이것도 뽑아 놓은 건데 말랐죠. 파라고. 이제 어저께 막 물이 튀어가지고 물 주고 나서 물이 튀어가지고 약간 우회가 젖어 있지만 여기 새로 또 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워아인이에요. 워아인이 나는 너를 사랑했다 사랑하겠다. 요거는 와인 샴페인인데 요것도 이렇게 뽑아놨어요. 얘가 막 물러질라 그래가지고 뽑아놨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못 자라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를 오늘은 분갈이 좀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올리비아 님이 그 화장품을 그 다른 분들한테 이제 선물하라고 저한테다가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직 엄두가 못 나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제 것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올리비아 님이 요거를 두 개를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밖에다 좀 이것도 분갈이를 해서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뻐지겠죠? 지금도 여기 이뻐지고 있죠? 빨갛게? 감사합니다.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저희 집은 괜찮아요. 여름이 문제죠. 올여름 같이 이렇게 뜨겁고 하면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 4년을 키웠지만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 요 화분 비었어요. 그래서 요거 알분인데 워아인이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긴 하지만 조금 크게 한번 또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우도록 할게요. 여기 굵은 마사 먼저 이렇게 깔고요. 조금 많이 깔았어요. 제 통통한 손이 보이죠? 비빔밥도 많이 있는데 제가 분갈이를 안 해서 화분이 지금 풀분에다 이제 좀 당분간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고 풀분에 또 심고 그래야죠. 풀분에 한동안 많이 심었죠?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젖어 있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손이 막 거칠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삼각대도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이쁘죠?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게끔 알분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갔을까요? 훅 갔죠? 훅 갔어요? 훅 갔답니다. 낙구도 소용없고요. 비싼 화분도 소용없고요. 싼 화분도 소용없고요. 여름에 좋은 화분도 소용없고요.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장사 없어요. 가는 애들은 갑니다. 베란다잖아요. 선풍기 뭐 3대, 4대까지 돌릴 때도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가던데요. 소용없어요. 통통? 통통? 다 소용없더라고요. 뜨거우니까. 가는 애는 가고 산 애는 살고 그런답니다. 물이 조금 고여 있지만 괜찮습니다. 뿌리까지 간게 아니기 때문에요. 파란 거에 이제
빨갛게 되려면 물도 먹고 해야죠. 근데 지금 물통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어제 분명히 찾아놨는데 어디다 줬는지를 몰라요. 한동안 제가 분갈이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톡톡톡톡 해줘야 골고루 뿌리가 이렇게 안착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답니다. 제가 산화초는 좀 줄이도록 할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넣었더니 오히려 해가 됐어요. 산화초가. 그래서 마사가 오히려 헐 난 것 같아요. 마사가. 마사 넣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산화초를 많이 넣었어요. 제가 산화초를 많이 넣었거든요. 분갈이가 끝났죠? 오아이니 오아이니를 분갈이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쁘게 자라도록 하고 요거 이제 핑크 샴페인은 여기 화분이 여기다 하겠습니다. 얘는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석이가 없어서 한번 굵은 마사를 넣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엄청납니다. 폭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산화초가 섞이긴 했는데 뭐 제가 넣었을 때보다는 많지는 않으니까 저는 여기다가 더 넣기까지 했으니까 뿌리를 잘라서 지금 뿌리가 짧아요. 너무 올라오게 안 하고 여기 아래로 조금 많이 안 올라오게 안에서 안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 똥인가봐요. 지렁이 똥. 지렁이 똥. 지렁이 분변토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뿌리가 짧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얘가 이렇게 꺼냈다 넣었다 하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해서 심은 거예요. 마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보이니까. 핑크 샴페인입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 올리면서 자꾸 이상하게 음악이 딱 잘리고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 데다가 좀 이렇게 넣어서 해줘야 카메라가 앞에 지금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예전에는 옆에다 놓고서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준 삼각대가 그 뭐가 망가져가지고 위에 끼워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높았어요. 그래서 치웠어요. 무겁고 제가 무거워서 도저히 들 수가 없었어요. 먹고 그래서 치워달라 그랬어요. 보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얘가 골고루 된답니다. 흙이 골고루 들어가고 안착을 딱 해요. 얘 두드려 줘야 돼요. 안 두드려 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딱 안착이 돼가지고 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모래를
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끝났어요. 예쁘지 않나요? 핑크 샴페인 끝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요거는 선물 받았던 건데, 아직까지 이러고 놔뒀어요. 이게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몇 달 됐어요. 말라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풀지도 않았어요. 꺼내서 분갈이 해놓으면 분명히 얘도 죽었을 거예요. 얘 늘리시나인지, 오로라인지. 늘리시나 같기도 하고, 오로라 같기도 하고. 이름이 없어요. 이제 뿌리가 요 안에서 날려고 합니다. 뿌리가 하얗게 오고 있죠? 말랐어요. 그래도 마른 게 차라리 나아요. 무름병으로 가는 것보다 마른 게 차라리 낫답니다. 화엽을 띄고서 해야 돼서. 요거는 제가 만든 화분인데 그냥 또 아까우니까 써요. 또 써요. 또 써. 또 씁니다. 아, 요거 깔망을 깔아야죠. 깔망을 깔아야 합니다. 깔망을 잘라야 돼요. 깔망을 깔고. 이제 화분이 씻으면 안 되거든요. 닦아야 돼요. 그냥 물 티슈로 닦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만든 거 찰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흙이 녹아버려요. 잘못하다가는. 그래서 닦아서 씁니다. 닦아오니까 또 써봅니다. 화분은 많지만 그냥 또 여기다 심어볼게요. 화분이 많아요. 근데 애끼는 거예요. 애껴요. 애껴서 똥대라고. 애껴서 똥대라고. 걸음대라고. 흙을 좀 담아야 해가지고 자루에 들어서 요거는 밑에서 퍼오니까 좀 흙이 많네요. 이렇게. 뿌리가 좀 수상해요. 수상한 게 아니고 얘가 안착을 해야 되는데 될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고, 뭐 하나가 부러졌는데. 부러졌는데.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이렇게 하니까 딱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조그만 숟가락도 괜찮아요. 일회용 숟가락 같은 거. 다육이 키운 4년 동안 다육이가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 더웠잖아요. 얘 물 주면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얘는 물 한번 주고 나서 몇 달씩 물 안 줘도 살아있거든요. 릴리시나, 오로라, 얘네들은. 릴리시나 같기도 하고, 오로라 같기도 하고. 엄청 불편해서 제가 엉거추춤이에요, 완전.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꽉꽉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통통통통 이렇게 얘가 지금 뿌리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분갈이 끝났죠? 치우고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분무기가 글쎄 어디로 가버렸대요. 갖고 와야 되는데 분무기를 찾아와야 되겠어요. 제가 물뽕뽕이를 했는데요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고 분무 이렇게 하고요. 에어브로워로 이렇게 생장점 있는 데는 털어주시고요. 됐어요. 자, 워 아이니는 중국어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핑크 샴페인이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쑥다육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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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